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자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두 분 다 이제 엘리트고 검사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이 검사 출신들이 본인들이 정치 권력을 쥐게 됐을 때 선거를 어떻게 다루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람을 보면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도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586 운동권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586 운동권들, 이근영 씨, 또 양정철 씨, 뭐 우상호 씨, 송영길 씨,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선거 부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분들은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여러분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씨가 그렇게 돈봉투를 돌리다가 여러분들 걸려든 것도 아니 뭐 당권을 장악하는데 돈봉투 좀 돌리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선거 부정 문제가 여당 내에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를 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를 제도권 정치인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정신세계나 그동안 걸어온 그런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감옥을 가는 것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측근 인사들 그런 분들이 국정원장이라든지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는 이런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이름 수사를 받고 몇 분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한동훈 제3중수부의 서울중앙지검의 제3차장이었지 않습니까? 경제공동체라든지 묵시적 청탁이라는 그런 제명을 걸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양성태 전 대법원장도 어떻게 사람이 47개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그런 제3차장검사가 47개의 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1심에서 다 무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17개 제목을 건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특수통의 검사들이 17개 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만들면 어떻게 뭐 본인들이 기소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양성태 씨처럼 대법원장을 지내거나 이재용 회장처럼 삼성그룹 회장이라도 뭐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그냥 집어넣고 뭡니까 그냥 취조해가지고 죄를 만들면은 그럼 꼼짝없이 뭡니까 감방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는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한 30년을 지내게 되면 완전히 직업과 관련된 것이 몸에 배입니다. 저도 한 30년 정도 이름들 활동을 하면서 그냥 사람을 만나거나 사물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게 그 몸에 완전히 배이지 않습니까? 한 20, 30년 정도 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법농단 사건이라든지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그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이제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본인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야겠다. 감방에 쳐넣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예,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기술자들이니까. 있는 죄도 반드시 뭡니까? 더 세게 그냥 감방에 쳐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부풀려가, 이러면 이스들려가 부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있는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감방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감방으로 넣을 수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죄가 없는 것으로 그냥 예,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양면관계인 겁니다. 그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선거부정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두 사람이 한국의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거를 덮는, 선거 사기를 덮는 일이나 그 다음에 민경욱 후보를 경선에 배제하는 거나 그런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갖고 보게 되면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닙니다. 두 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선거 문제를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등 신기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20, 3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두 분이 각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그런 삶의 태도이자 업무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끝까지 침묵하는 겁니다.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오래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쇼맨십 있게 여러분들 말장난 해가지고 에드블룸을 뛰어가 이런 국민들을 좀 열광시킨 다음에 그다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서 선거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호 수준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이야기. 유감스럽게도 많은 애국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고 저 역시도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대안이 없었으니까 뭐 그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러나 이 두 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역정이나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이런들 기소했던 그런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아 이분들은 그냥 명백한 범죄 사실도 필요에 따라서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양심이 찔려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도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그게 일종의 삶의 방식이죠. way of life인 겁니다. 신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명의 특수동 검사 출신들에게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넘게 저렇게 기이하게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뭉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반인들과 완전히 달리 그냥 있는 죄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게 지금 선거 문제를 이분들이 뭉개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이분들한테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고 괴상한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아주 물을 마시고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바로 있는 죄도 필요와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뭉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면은 낙담할 필요도 없고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분들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구책을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은 뭐 명쾌하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